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82명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자들이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위공직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소위 50억 클럽의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자들의 불법 행위 등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 소속의 박수영 의원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으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특검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말로만 특검을 주장할 뿐 관련된 일체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이 많은 오해를 감수하면서 일반적인 법사위의 심의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법안 처리의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두 특검에 대한 높은 국민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적인 법안 심사 절차를 통해 적시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에 공감한 182명의 의원들은 불가피하게 이 두 건의 법률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향후 최대 240일의 기한 내에 두 특검법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적인 법안 내용을 결정하고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두 건의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두 건의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